이른바야 얼렁 상처도 있고 모든 게 나서서 내가 다 일을 하지만 내가 하는 만큼 따라주지 않고 그러니까는 나 혼자서 내가 신상을 복구고 막 이러거든. 근데 보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삼자라고 해도 무난히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도 저희가 2024년도 갑진년 미리 보는 신년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사전 선생님께서 갑진년에 좀 좋은 띠를 제가 골라놔달라고 하셔서, 선생님 일단 첫 번째로 꺼내실 우리 원숭이 띠분들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 원숭이 띠분들 갑진년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선생님 또 점사를 또 신점으로만 점사를 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원숭이 띠분들을 지금 딱 느꼈을 때, 어떤 감정이 좀 많이 떠오르나요? 지금 이제 원숭이 띠분들이 머리는, 첫째는 머리는 좋아요. 근데 지금 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 자기 이제 이득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항상 이제 내가 뒤처지게 생겼지. 그런데 올해 이제 개묘년에 이 원숭이 띠들이 이제 삼재라고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여덟수에 뭐 묵는 삼재다 뭐 이러고 나쁘고 힘들었던 사람도 있는데 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적에는 머리가 괜히 영특하거든. 영특해서 내가 조금만 신경만 쓰면은 충분히 헤어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고집이 세. 고집이 세고 내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는 뭐 얼렁 상처도 있고 모든 게 나서서 내가 다 일을 하지만 내가 하는 만큼 따라주지 않고 그러니까는 나 혼자서 내가 신상을 복구고 막 이러거든. 근데 보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삼자라고 해도 무난히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올해 이게 개미년에 힘들었다고 해도 또 새해 되면 이제 갑진년에는 내 몸에 날개를 이제 돋았다. 돋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나가는 삼재 때 삼재를 잘 치워나가면은 그런 이제 복삼자로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주춤했던 것도 다시 일었을 수가 있고 단 내가 이제 성격에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조금만 좀 마음을 가라앉아서 판단을 하면은 뭐 내가 바라는 대로 지금 될 수가 있는데 성질이 급하면 항상 내가 손해를 보게끔 되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마음가짐이 첫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성 문제 섣불리 하지 마라. 잘못하면은 뭐 잘못 만남에 큰 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잘 생각하셔갖고 하면은 갑진년에는 그래도 이렇게 이제 원숭이 띠들이 활발성 있고 활동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스님 우리 원숭이 띠분들 선생님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분들이 좀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고 가장 이분들이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성 문제. 아, 이성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어했어. 예를 들면 어떤 상황들이 있었어요? 어떤 적이냐? 내가 막말로 싫고 좋고 올바른 소리를 하고 그래야지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 내 내면을 바깥으로 내 품질을 못한단 말이야. 나 혼자 속을 막 끙끙대고 있는 거야. 그러고 일이 터진 다음에 모든 걸 수습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런 이성관계가 좀 많이 힘들지 않았나 그렇게 봐요. 올해 이제 저 이제 상담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좋은 말도 이제 많이 해주고 당신은 같은 개개인 성격이 틀리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뭐 고맙다는 인사도 받고 다 이랬지만 그때 그때 지혜롭게 저기라고 너무 가슴에다 숨어두면 안 되고 할 말 있으면은 얘기를 꺼낼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얘기는 거기 대해서 답변을 이제 이 화를 내지만 끝끝내 끝까지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하면은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원숭이 띠분들에서는 어쨌든 갑진년 선생님이 그래도 좋은 띠 중 하나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갑진년으로 원숭이 띠분들 가장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의 운기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좀 기대해봐요? 운기를 본다면은 이제 첫째는 혼인 문제. 혼인 문제.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에 물고가 트인다. 이렇게 물고가 트인다 내년에. 그래서 이제 이 원숭이 띠분들 이제 사업하시면서 힘들다고 뭐 접을 거 어쩌게 하시는 분들 있는데 좀 조금 버텨서 한번 이제 이 다시 용기를 가져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내년에 이 갑진년에는 나한테 대운이 들어오고 뭐 삼재가 나간다 그래도 악삼재가 아니고 복삼재로 나가게끔 만들어지 되겠죠. 그래서 정월 달이면 이제 뭐 삼재풀이를 한다, 뭐를 한다 하잖아요. 그때 지금 기왕이면 안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도 간단하게라도
뭐 이렇게 삼재를 풀고 1년 12달인지 뭐 홍수맥이든지 이런 걸 좀 풀고 넘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아 좋네요. 그럼 지금 사업에 물꼬가 트인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우리 갑진년은 새로운 사업을 도전을 한다거나 이런 좀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올해 갖다 이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하려는데 올해보다도 내년이 낫거든. 갑진년에 개미년보다도 그래서 이 내년에 이렇게 이제 새로 이제 창업을 해도 생각을 했고 시작을 하면 내년 한 뭐 여 3월달서부터 2월 3월서부터 시작을 하면 그것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고요. 힘들었던 사람들도 나하고 연이 끊어진 인연도 다시 연이 맺혀지는 것이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내년에 갑진년을 본다면은 2024년도를 보면은 이 잔나비띠 원숭이띠들이 활동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힘들겠어요. 당연히 그럼 금전의 기운도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는 거죠. 금전의 기운도 좋은 거죠. 그럼 거. 기운도 따라 들어오지. 이게 저는 뭔가 원숭이띠 분들이 삼재여서 나가는 삼재여서 분명히 전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삼재 때 좋게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좋게 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좋네요. 그러면 선생님 분명히 삼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가장 조심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옛말이 삼재는 삼재팔란이라고 그랬어요. 8가지 삼재팔란을 겪은다 그랬거든. 그게 악삼재예요. 8가지 팔란을 겪는 건. 이제 멀쩡하다가 삼재가 들어오면서 그 전에 이제 말하자면은 그 전에 미리 들어오기 전에 동지 때서 치고에서 사고가 난대든 뭐가 뭐 부도가 난대든 집안에 우환이 끌고 자꾸 돈 들어갈 일이 생긴다든 아니면 멀쩡한데 뭐 부부가 자꾸 싸움을 한대든 자꾸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나간다고 한대든 여러 등등이지. 그게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야지 되겠지. 그래서 이 삼재가 뭐 12년 만에 들어오는데 뭐 그까지 거면 나는 복삼재야 삼재인지 모르고 지나가서 내 대부분 말을 들어보면은 아 그래서 내가 삼재가 이렇게 힘들었군요 소리가 진짜 80% 나와. 그럼 우리 원숭이띠분들 어떤 부분을 가장 조심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가장 이제 이 조심하는 건 이제 특히 남성분 여자를 조심하라 그랬어. 아 이성을 조심하라. 이성을 조심해라. 그러면 너무 믿다가 보니까 거기 홀딱 빠져갖고 내가 글로 불황에 빠진지 모르고 이제 하거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여자를 조심해야 돼. 이성관계. 오케이. 먼저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분들 어쨌든 갑진년에 대운이 들어오고 사업에 운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의 운이 들어온다. 그래서 금전의 그 기운의 금전을 오늘 내가 바로 잡아야지.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운들을 좋은 기운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걸 어떻게 잡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요 청학마실을 찾아주시면 더 좋은 거고요. 맞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무속인들 또 개개인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이제 여쭤봐갖고 삼재 그런 걸 풀든지 뭐 내운을 조금 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쉽게 해서 액맥이죠. 모든 액은 이제 다 이제 소멸한다 해갖고 하는 이제 절차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문의하셔갖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하면 된다는 걸 방법을 말씀드려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나비 이분들 힘내시고 내년에는 갑진년에는 갑지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